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서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구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의 십자가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과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다음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주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만의 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세력들 다 떠나가게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오늘 이제까지 충만하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채워주시고 주만의 제 걸어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웃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렵다 할지라도 곤고할까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공급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걸음이 기도의 걸음인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땅의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둠의 것들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이 남재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잘 해결해 나가 이 땅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물질로나 경제로 소외당한 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과 말씀과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와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지난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치유와 거듭남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거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거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며 저 어린아버지며에서부터 저 장년이까지 하나님 저에게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신앙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여 지켜주시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하나님이여 동탄 성전을 건축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전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공사의 끝날까지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것들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억대로 왔다도 일곱 길을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성별하고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은혜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어린 자녀 데리고 나온 당신의 귀한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또 아픈 상처를 가지고 또 육신의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여 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못 고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손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몸의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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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되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리 이 시간에도 남교회와 동교회 서교회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이 재단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감격과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60장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편 17절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서교회, 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이 호렙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또 지방이나 세계에 거처에 계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여 우리 호렙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시편 74편 3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선교회 성가대 성가대가 아닙니다. 요선교회에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여선교회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가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아침 시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큰 박수 감사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렸던 리빙스턴, 그는 개척자요 의사요 선교사였습니다. 아, 리빙스턴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잠비아 선교센터인 잠비아와 짐바브웨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잠비아에 가보면 그 리빙스턴의 동상도 있고 짐바브웨 가면 짐바브웨에도 리빙스턴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동상 가운데 제가 어느 나라가 영국이 만들어줬고 어느 나라가 리빙스턴의 동상이 북한이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두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영국이 만들어줬고 하나는 북한이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북한이 더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곳곳에 동상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상 세우는 기술력이 남달라서 북한이 세운 리빙스턴의 동상이 더 정교하게 잘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무려 30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181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가 사용하던 텐트 안 침대 앞에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적은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적고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험난한 곳 길이 없는 아프리카의 정글을 헤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장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은 저 시편 37편에 나타난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73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편이라고 부제가 있는 것처럼 아삽이란 사람이 쓴 시편의 말씀이요 교훈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넘어질 뻔했는가? 넘어질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거짓된 사람들, 잘만 살고 죽을 때에조차 편하게 죽고 사는 날에 죽고서 죽을 뿐만 아니라 사는 날에 재앙이 없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자꾸만 시험들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거짓될 거예요.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면서도 죽을 때 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험들 뻔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도 별 다를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의인의 형통함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결백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은 소득이 있고 권세도 있으며 더 나아가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보다 더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거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의 60%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나한테 이롭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교통법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80%의 운전자가 나는 지킨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기자는 그런 고백입니다. 의인의 결박함이 헛된 것 같다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되어져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이다.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어리석은 것 같고 진실함이 나약한 것 같고 선이 비겁한 것 같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충성됨이 어리석은 것 같은 거 하며 정당한 생활이 무능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앞절에 말씀해 보면 진실함과 경건함이 내가 별 속도형이 없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은 반전입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겠던 내 삶의 모습들, 저 악인의 형통함과 잘삶의 모습, 죽을 때까지조차도 편하게 죽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시험들 뻔했는데, 17절 말씀이 반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종말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종말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시편 37편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삶, 하나님을 없이 살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사는 삶에게는 분명히 저들의 삶은 풀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채소라도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편 37편의 말씀은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견만합니다.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하나 뭐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삶, 여호와께 맡기는 삶,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며 예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여호와께 맡기는 삶,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있어지게 돼요? 첫째는 기도할 때에 영의 눈이 띄어져 보는 것이 새로워지기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에,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보는 것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같이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에 역사의 주인이시는 인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 분임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여호와만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심리학자들이 하면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죠? 졸고 가기도 하죠. 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은혜 받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빡깜빡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인생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뭐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요.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선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얘기합니까?
베푸는 마음을 얘기합니까? 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만 얘기해요. 잘 매질이 달라진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칩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니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니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며 요새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게 될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 약속의 성취가 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부러워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에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의 눈이 띄어져 새로움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삶이, 새롭게 되는 삶으로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서 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힘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광야의 땅을 거쳐서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저 고센 땅 라암셋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그 40년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로갈 수 없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센 땅 저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하여 3일 만에 어디 도착해요? 홍해 땅, 홍해 앞에 딱 도착하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진퇴양난입니다. 죽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저 마라의 쓸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인도하며 처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이 신광냐며, 시내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성막을 보며 그 일일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인생의 여정에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 저들이 뭐예요? 저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로 먹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우상 앞에서 뛰고 춤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부치를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금부치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아침에 하나님이 지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우상 앞에서 뛰고
춤추며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예배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여성교회가 찬송한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 광야의 그 험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주신,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나야 뭐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깨닫게 되니 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거 의지할 것이 못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의리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일까요?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가 내게 좋겠기에, 그 은혜가 있으니 내 능력, 내 소견, 내 뜻대로라는 것이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약함이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약함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들려주신 음식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 내게 있는 이 질병은 나를 교만가지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를 겸손케 하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아, 옛날에는 그저 지쳐갔던 것들, 지나쳐갔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저 사람, 나의 아픔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귀한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하는 삶 되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힘듦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이 깨닫게 되니 저 악인들 잘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저것들 쉬 사라질 것이요, 저 드레풀과 같은 것이요, 채소 같은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예배 가운데 깨닫고 보니 비로소 저 악한 이들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0편 시기단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의인의 삶,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내 의, 내 공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함 받은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실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요 걸식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녀들 많이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나아가 의인의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의인의 요동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삶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굳센 걸음걸음 갈 수 있는 거예요. 굳센 걸음걸음.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 오히려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무려 찬송가를 8,000곡이나 작곡했다. 한 번에 어떤 분이 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시면서 왜 시력을 안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크로스비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기를 구할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질문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얘기하기를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눈을 열어 보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하나도 보지 않고 처음으로 예수 그님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에 이 질문한 사람이 머쓱할 뿐만 아니라 이 크로스비의 질문 대답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없더라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 가운데 좌우를 둘러보면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며 예배할 때에 내 영안의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동행하는 자가 되시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부터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오히려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궁휼히 여기며 연민을 가지며 저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과 자손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기쁨의 찬양 379번인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혼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의인의 번성함의 약속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정성 드리들 손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핸드북, 우리 호렙산 기도 핸드북 뒷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일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언제나 어디서서 하나님 앞에 보호와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그리고 은혜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한 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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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